지압점과 방법하고 그 외에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굴에서 비염을 없애는 데는 그냥 한 가지 자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콧망울 있는 바로 요 옆에 이 관계뼈 뼈가 이렇게 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콧망울 속에 이렇게 이 부분에 보면은 쏙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뼈 속에 있습니다. 하나가. 그 자리를 강하게 지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본인이 하셔가지고는 그 자리를 강하게 이렇게 지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오래 하고 있으면요. 웬만하게 많이 심한 사람도 누구든 하고 있을 동안에는 코가 시원해지면서 열이 가면서 코가 시원해지면서 뚫립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자주 틈틈이 이 자리를 해주고 있으면 일단은 많이 그 비염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완화된다는 느낌을 천천히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비염이 생기는 원인은 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몸에 폐가 약그 차져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서 폐가 차져서 그 따뜻하지가 않아서 찬 공기가 몸이 차지니까 공기가 찬 게 들어오는 걸 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코가 어떤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찬 공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문제로 이렇게 염증이나 콧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제일 이제 식이요법상으로는 매운맛인 혹식으로는 현미고요. 그 생강차라든지 고춧가루 그 다음에 와사비, 겨자 이런 걸로서 많이 수시로 먹어주시면은 먹으면은 폐가 따뜻해지게 됐습니다. 폐 속이 따뜻해지면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가 잘 통하면서 좋아질 거고요. 이 지압을 그때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밤에 잘 때 일어나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밤에 공기가 차서 찬 공기가 특히 밤이면 더 밝기 싫어합니다. 몸은 지금 여름 제가 지금 짓는 시간도 여름인데 오늘도 따뜻한 날이지만 공기는 폐 속의 공기보다 밖의 공기가 춥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밤에 잘 때 힘들지만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 하나가 힘들면은 그냥 손수건을 겹쳐가지고 씌우고 마스크를 하고 자면은 따뜻한 평소보다 따뜻한 공기였기 때문에 훨씬 호흡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로 이렇게 호흡을 해줄 수 있는 뭐 드라이기로 코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증류라고 해서 따뜻한 물 속에다가 얼굴을 수건을 덮고 얼굴을 있으면서 그 수증기를 알아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상 힘들고 드라이기로 하는 게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은데 조심할거든 너무 가까이 하면 혹시 그게 해서 코를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따뜻하게 좀 멀리에서 따뜻한 공기로 해서 알아들여 주시면은 코에 그 마르면서 훨씬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코 지압을 하시고 특히 매운맛을 차로서 특히 생강차나 이런 거를 꾸준하게 드셔주는 게 비용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코막힘, 비염, 그 다음이 뭐 기관지염, 폐렴, 그리고 이것이 천식으로 가는 그 전반적인 이 같은 부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및 어떤 개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코라는 부분의 원인은 결론은 코에서 코가 보통 문제가 있으면은 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원래 코에서는 항상 코의 역할은 이 차가운 온도에 밖에 있는 실온에 있는 차가운 온도를 코가 0. 몇 초, 1초가 안 걸립니다. 0. 몇 초간에 데워서 그거를 폐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코의 역할인데 그 제가 보기에 일단은 코에 제대로 된 기능이 보통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기능이 안 되게 되면은 바로 코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차가운 공기가 기관지하고 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몸은 기관지하고 폐에서 그 공기를 받으면 기관지 폐가 나빠지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차가운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으려고 코에 물이 생깁니다. 그걸 콧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 코막힘 비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때그 쉽게 그러면은 뭐 코막힘과 일단은 코가 막힘을 없애는 방법은요. 집에서 해보시면은 따뜻한 공기를 제가 코에다가 그뭐 이렇게 쬐어보면은 코막힘이 없어져서 코로 호흡이 잘 됨을 느낍니다. 뭐 헤어드라이라든지 따뜻한 공기 속에서 코 호흡을 해보면요. 콧물이 바로 없어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고, 비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쉽게 이거를 또좀 개선, 일단은 제일 먼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따뜻한 공기가 코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요. 마스크를 하는데요. 항상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천이 몇 겹이 이렇게 내코 앞에 있으면요. 호흡을 해보시면은 따뜻한 공기가 천 속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따뜻하게 변경이 돼서 내 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지금은 근본적인 치유, 그 코의 기능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다른 방법 제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차가운 공기를 넣지 않도록 좀 답답하지만 코에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있을 때도 뭐 사람들하고 만날 때 빼고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영업적이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빼시고 가급적이면 모든 시간에 따뜻한 공기를 댈수 있게 마스크 속에 이렇게 손수건을 더 겹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예, 마스크를 하고 있으시면요. 코로 호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겨울이나 완전한 여름 때 빼고는요, 공기가 찹니다.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호흡을 해보시면 합니다. 입으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요, 위가 딱 참을 느껴요. 아이고, 차구나. 이 공기가. 근데 웬만한 따뜻한 방에, 혹시 보일러를 켜놓은 방에서도요, 집에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방에서도 입으로 호흡을 해보십시오. 코로 하지 말고. 그래도 차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코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차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리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막힘이나 일단 비염을 일단은 원인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싶다면은 기관지염, 폐렴, 뭐 천식이든 뭐든 거를 개선을 할수 있는 일단은 가장 쉬우면서 1차적인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따뜻한 공기를 코로 넣어줘야 됩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시면 안 되고 따뜻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기관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염증이 생기게도 병이 오고요. 폐렴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염증들이 계속 악화가 돼서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고 왜냐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코가 차지면은 기관지의 면역도 떨어지고 폐의 기능이나 면역이 떨어집니다. 활동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을 하죠. 몸에 1도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30%의 면역이 떨어진다. 그럼 내가 1도의 온도를 올려주면 30%의 면역성이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계속 호흡을 하게 되면 난주천식이 발생합니다. 난주위장까지도 안 좋아지면서, 위기능도 안 좋아지죠. 코로 호흡을 못하니까 입으로 호흡하면은, 위장도 차지면요, 소화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천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누군가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수건이나 하여튼 항상 옷을 올리시든지 천으로 대든지 해서 따뜻한 공기 아니면 앞에다가 좀 따뜻한 공기를 항상 본인의 코에다가 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병원에 가서 치유할 때 보면은 훈증이라고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약물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코가 뚫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에 직접적으로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서요. 지금 이제 제가 1번에서는 기혈순환이 안 돼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코에 일단은 코 기관지 폐에 기혈순환이 안 되는데 지금은 코하고 비염에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코에 그럼 기혈순환이 안 되는 걸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쪽에는 코에 영양열을 지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코에 영양열이라는 건 어디냐면요. 코가 있으면은 이게 쏙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코 옆에, 코망울 옆에 보면요. 요 본인의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이 부분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쏙 들어가는 거를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지압을 하고 있으면요. 코가 뚫립니다. 보통 1분, 2분만 해도 애들이 코 막히다면요. 우리 집에는 지금은 자애들도 하긴 하는데 조금만 코 막히면 아빠 코 막혀 이렇게 오면 제가 그걸 꼭 눌려줘요. 그럼 10분 정도, 10분도 아니고 한 1분, 2분, 3분만 있어도 자기가 괜찮다고 탁 대면서 아, 뚫렸어 이러면서 그냥 또 놀러 가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기혈순환이 안 돼서 막힐 때 계속해서 내가 코에 이거를 뚫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 막힘을 뚫어주는 방법으로서 요즘은 자그마한 코를 자극해주는 뭐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마사지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응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주파 자극기로 코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지압으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코를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가만히 오랫동안 자극을 해주시면요. 무슨 말이냐면 기혈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혈순환을 시켜주면은 그 코가 문제가 공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데워주는 기계에 문제가 있을 때 기혈순환을 시키면 몸에 있는 에너지들이 다시 코로 가서 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혈순환을 시켜줘야만이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液를 잘고 자꾸 자극을 하고 아니면 영양液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쪽을 뜸이죠. 뜸과 같이 이렇게 보조뜸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옛날에 온열요법으로 하는 기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코에 영양열 주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비염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지압으로 대를 가능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꼭 같이 병행을 하시고 근데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손수건으로 하는 방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봅니다. 특히 잘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지하고 폐까지 확장이 되었다면은 막힌 걸 뚫어줘야 됩니다. 기혈을. 그건 또 좀 복잡한 지압해를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뚫기는 좀 너무 복잡함으로 몸 전체를 뚫어줄 수 있는 기혈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실천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요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지금의 사람들한테 해주고 있고 예 그래서 필요하게 또 배지압 할 수 있는 배지압 온열기라고 해서 지금 공급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렇게 공이 있습니다. 배지압 방법은 공에다가 배꼽하고요 배꼽과 단전 사이를 이렇게 공에 깔고 엎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냥 가만히 한 30분 이상을 엎드리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배만 아프다가 난주는 아래로도 기혈을 뚫고 올라가고 위로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반응이 가냐면요. 배지압 온열을, 배지압과 그리고 배와 온열요법이라는 거는 가슴에 온열도 돼. 그냥 온열 기계가 있으면 가슴에 온열을 하고 배에도 온열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빨리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열요법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온열요법을 하면은, 1도가 오르면 30%의 면역성이 생기고 몸이 활성화가 되고 혹시 빨리 치유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예, 온열 기계를 이용해서 온열요법을 같이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뚫는 배지압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실천해 보시면은 뚫고 올라가서 폐하고 기관지가 있으면요 배지압을 할 때 막 폐하고 기관지가 답답해 가지고요 막 헐떡거리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나쁘신 분이 제대로 혼자 뚫고 올라갈 때 되면요 그때 잘 참으셔야 됩니다. 뭐 호흡이 안 돼서 막 이상한 느낌까지도 들 정도로 막 올라갑니다. 침이 뚫고 올라갑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서 난주는 어깨 쪽이나 위로 반응이 나타나면 이 부분이 많이 기혈순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기혈순환 시킨 상태에서 내가 보온을 잘하고 좋아한 그 몸을 폐를 좋아지게 하는 음식들을 보수할 수 있는 이미 염증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나면은 염증이 됐던 세포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좋아지는 음식을 잘 먹고 쉬고 있으면요 다시 회복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압을 꼭 배지압 온열요법을 꼭 실천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하늘건강법 카페를 가보시면요 지금 구체적인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에 대해서 왜 배지압을 하고 온열을 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동시에 하는 방법이 뭐며 뭐 아까 좀 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내용과 그리고 공을 했을 때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글들도 많이 올라져 있으니까 직접 보고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실천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은 코하고 기관지 폐기혈을 좋게 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 폐대장이라고 하거든요. 동양에서는 오행상으로는요. 그래서 코하고 기관지 비염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꼭 대장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장을요. 대장을. 그래서 대장을 그냥 해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장을 깨끗하게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장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일단은 소식을 해야죠. 양을 줄이는 게 일단은 대장을 좋게 하는 겁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는 거. 그리고 대장이 부패되게 하는 음식 중에는요 고기는 훨씬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비염, 코막힌 비염, 기관지, 폐렴, 천식이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성 그 있잖아요. 아토피와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폐대장이 안 좋으면서 피부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 대장이 안 좋으면서 코에 반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동양적으로 치면요. 그래서 방법은 같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이 대장의 좋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시고 곡식, 가급적이면은 채식, 곡식 위주의 그것도 생식을 드시면은 대장이 매우 빨리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위주의 생식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방식과 대해서는 네이버 그 다음에 하늘건강법 카페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폐대장을 실제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매운맛의 음식입니다. 매운맛의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은 폐하고 코가 뚫림을 느낍니다. 바로 먹자마자 아실 건데요. 매운 특히 생강차나 이제 특히 좋은 저희는 생강차를 좀 많이 권하고 그 다음에 매운맛이 키토산 생강차 뭐 키토산 음식이면요 키토산 뭐 오가피 이런 것들이 매운맛입니다. 폐대장을 좋게 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예 그런 제품을 먹어주면요 되는데 일단은 생강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운 걸 먹어보시면은 폐가 따뜻해지면서 코가 훅 뚫리는 걸 느끼십니다. 그럼 항상 내가 그걸 뚫리지게 기운을 자주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운맛의 음식을 드시되 식사 때 매운맛의 음식을 드시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매운맛의 음식을 드시되 차로 빈속에 좀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매운맛의 음식은 가급적이면 특히 맛이 매운맛 특히 생강과 같은 이런 매운맛 없으면은 후추나 고춧가루 갖고 내 뭐죠 콩나물국에다가 푹 끓여가지고 매운 음식을 다 넣어가지고요 그걸 달여서 뭐 이렇게 빈속에 4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짠맛을 쓴 거는 염증입니다. 본인의 염증은 염으로 다스린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면은 실제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몸에 일정하게 양이 들어가면 염증이 더 이상 도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리가 뭐 문제가 있어서 수술까지 잘라내야 될 때까지 염증이 악화돼서 진정이 안 되는 경우에도 소금을 다량으로 먹으면은 혹시 소금을 많이 먹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염증은 진정되게 되고 염증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광염 뭐 무슨 염이라고 붙었으면요 아 소금을 좀 더 염증은 염으로 다스린다는 옛날 이렇게 말이 확실함으로 그 짠맛의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제일 먼저 일단은 마스크 따뜻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마스크를 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내가 코에 찹니다.
여름 빼고 진짜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가 팍 들어오는 여름에서 입으로 호흡해도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 그런 여름 빼시고는 그러니까 직접 입으로 호흡을 해보시고 차다고 싶으면 무조건 코가 따뜻해질 수 있게 따뜻한 공기를 넣으시고 코를 기혈을 좋게 하는 영양제를 제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폐기관지를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기혈을 뚫을 수 있는 배제압 온열요법을 하늘과 같이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장을 좋아지게 소식을 하시고 고기를 드시지 말고 채식 위주로 하고 그 고기 곡식과 채식이 매운맛의 음식 아 곡식 중에는 현미가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현미 같은 음식을 잘 드시면서 매운맛의 음식을 드시고 염은 염으로 다스리게 소금을 좀 적당하게 잘 먹으시면은 아마 몸이 매우 많이 이렇게 완화되고 개선되어서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